안녕하세요. 저는 아주대학교 사이버보안학과 3학년 재학생 남지훈입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코어 NLPY를 활용하여 직접 텍스트 랭크 기반 키워드 추출 및 핵심 문장 추출을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에 앞서 실습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아래의 긴랩 링크에서 실습 자료를 미리 다운로드해 두시고 이어서 영상을 시청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실습에 앞서서 먼저 키워드 추출 및 핵심 문장 추출에 사용할 가장 핵심적인 알고리즘인 텍스트 랭크 알고리즘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텍스트 랭크 알고리즘은 그래프 기반의 순위 결정 알고리즘으로 문서에서 중요한 단어나 문장을 추출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텍스트 랭크 알고리즘은 페이지 랭크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단어나 문장이 서로에게 투표를 하고 이때 많은 표를 받은 단어나 문장일수록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방식으로 동작합니다. 그런데 텍스트 내 단어나 문장들 사이의 관계를 명확하게 표현하지 않으면 단어나 문장이 서로에게 투표를 하는 과정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텍스트 랭크 알고리즘에서는 단어나 문장들 사이의 관계를 표현하는 그래프를 먼저 생성합니다. 단어의 경우 코어 어커런스 그래프를 먼저 생성합니다. 여기서 코어 어커런스는 텍스트 내에서 두 단어가 같은 문맥, 같은 문장 또는 지정된 범위 내에서 함께 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어들이 같은 문맥 또는 문장 내에서 함께 출현하는 빈도는 그 단어들 사이의 의미적 연관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코어 어커런스를 계산하여 그래프로 나타내는 것을 통해 단어들 사이의 관계를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해야 할 점으로 어나 더와 같이 압도적인 코어 어커런스를 지닌 단어는 관계 분석에 방해가 될수 있으므로 불용어로 지정하여 그래프 생성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장의 경우는 문장 유사도 그래프를 먼저 생성합니다. 여기서 유사도는 두 문장의 공통으로 등장한 단어의 개수를 각 문장의 단어 개수의 로그 값의 합으로 나눈 것을 척도로 합니다. 텍스트 랭크 알고리즘은 문장들 간의 유사도가 높을수록 해당 문장들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문장 유사도 그래프를 생성하는 것으로 문장들 사이의 관계를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텍스트 랭크 알고리즘은 문장의 중요도를 다른 문장들과의 연결성을 바탕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의미 있는 단어들을 여러 개 지닌 문장은 핵심 문장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설명해드린 텍스트 랭크 알고리즘을 텍스트 데이터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텍스트 데이터를 텍스트 랭크 알고리즘이 적용될 수 있는 형태로 바꿔줘야 하는데, 이러한 과공 과정을 수행하는 것을 토큰화이저라고 합니다. 실습에서 저희는 한국어 텍스트 데이터를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토큰화이저로 코어 NLPY 커머런을 사용하여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습 환경을 조성해 줄 것인데, 저희는 이번 실습에 구글 콜랩을 활용할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보여드릴 간단한 절차만 따라 하시면 실습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영상 초반에 보여드린 링크에서 실습 파일을 다운로드하시고 압축을 풀면 다음과 같이 3개의 파일이 나옵니다. 이 파일들 중 먼저 키워드 추출 및 핵심 문장 추출이라는 제목의 주피터 노트북 파일을 구글 드라이브에 업로드해 줘야 합니다. 노트북 파일을 구글 드라이브에 업로드하셨으면 우측 상단에 점 3개를 누르시고 연결 앱을 누르시면 이 파일을 구글 콜랩을 통해 열을 수 있습니다. 콜랩으로 노트북 파일을 열은 후에는 실습 파일 중 나머지 두 개의 파일을 이런 식으로 업로드해 주셔야 합니다. 제가 제공해 드리는 코드는 컨텐츠 경로에 두 파일이 있는 것을 상정하기 때문에 만약 다른 경로에 파일을 업로드하시면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환경 조성은 끝났습니다. 본격적으로 키워드 추출과 핵심 문장 추출을 하기 앞서 저희가 업로드해 준두 파일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라라랜드 TXT 파일은 이번 실습에 사용할 텍스트 데이터 파일로 라라랜드라는 영화의 네이버 리뷰를 모은 파일입니다. 다음으로 텍스트 랭크 zip 파일은 이렇게 위에서 구현한 텍스트 랭크 알고리즘에 사용되는 핵심 함수들을 토대로 패키징된 파이썬 모듈로 이 모듈을 이용하여 데이터에 텍스트 랭크 알고리즘을 적용해 줄 것입니다. 어쨌거나 텍스트 랭크 zip 파일은 위에서 구현한 함수들을 토대로 만들어진 모듈이기 때문에 이 모듈의 정확한 작동 원리를 알고 싶으면
위에 함수 코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는 업로드해준 텍스트 데이터와 파이썬 모듈을 이용하여 키워드 추출과 핵심 문장 추출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실습을 진행하려면 여러분들은 여기 있는 코드를 이렇게 실행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단순히 코드를 실행만 해서는 키워드 추출 및 핵심 문장 추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해하기 힘들기 때문에 코드에 대한 저의 설명을 먼저 듣고 코드 리뷰를 한후 코드를 실행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실습의 첫 번째 단계로 커머런 형태소 분석기를 사용하여 토큰아이징을 진행하는 함수를 정의해 주겠습니다. 위에 새 코드는 파일을 읽는 역할만 하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 코드에서 핵심은 커머런 토큰아이즈라는 함수입니다. 이 함수는 인자로 한국어 문장을 받아 형태소 분석을 수행하는 역할을 합니다. 기능을 자세히 살펴보자면, 커머런 토큰아이즈 함수는 먼저 커머런 객체의 포스 메서드를 사용하여 입력받은 문장에 대한 형태소 분석을 수행하고, 분석 결과인 단어와 품사를 슬래시로 연결한 형태의 리스트를 월드 변수에 할당합니다. 그리고 리스트 컴프리헨션을 사용하여 월드 리스트에서 명사, 어근, 형용사, 동사에 해당하는 단어만 선택하여 다시 월드 변수에 할당합니다. 마지막으로 월드 리스트를 반환하는데 위의 동작으로 인해 이 리스트는 입력받은 한국어 문장의 형태소 분석 결과 중에서 명사, 어근, 형용사, 동사에 해당하는 단어들만 포함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위에서 정의해준 토크나 함수를 사용하여 키워드 추출 실습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키워드 서머라이저 클래스를 임포트해 줍니다. 이 클래스는 여러 문장의 리스트를 입력받아 각 단어의 중요도를 계산하고 중요한 단어들을 키워드로 추출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앞서 정의한 커머런 토큰아이즈 함수를 사용하여 키워드 서머라이저 객체를 생성해 준뒤 키워드 서머라이저의 서머라이즈 메서드를 사용하여 주어진 문장들에서 키워드를 추출합니다. 서머라이즈 메서드는 위에서 구현한 텍스트 랭크 키워드 함수이므로 텍스트 랭크 키워드 함수의 코드를 살펴보면 어떻게 서머라이즈 메서드가 주어진 문장들에서 키워드를 추출하는지 알수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코드는 텍스트 랭크 키워드 함수의 코드입니다. 이를 분석해 보자면, 먼저 텍스트 랭크 키워드 함수는 워드 그래프 함수를 이용하여 단어 그래프를 생성하고 단어와 인덱스 사이에 매핑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나서 페이지 랭크 함수를 이용하여 단어 그래프에 대한 페이지 랭크 점수를 계산합니다. 이 점수는 각 단어의 중요성을 나타내며 계산 결과는 1차원별로 변환됩니다. 그후 계산된 페이지 랭크 점수를 기준으로 상위 탑 K개의 단어 인덱스를 선택한 뒤 선택된 인덱스에 대응하는 단어와 그 단어의 페이지 랭크 점수를 추출하여 키워드로 저장합니다. 이때 단어와 점수는 페이지 랭크 점수가 높은 순으로 정렬됩니다. 마지막으로 계산된 키워드를 반환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키워드 서머라이저의 서머라이즈 메서드는 주어진 문장들에서 키워드를 추출합니다. 참고로 워드 그래프 함수와 페이지 랭크 함수 모두 이 노트북 파일 상단에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워드 그래프 함수와 페이지 랭크 함수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알고 싶다면 위에 함수 코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키워드 추출 결과를 살펴보자면 앞서 토큰화 함수를 정의할 때 토큰화 결과에는 명사, 어근, 형용사, 동사만 포함하도록 했기 때문에 추출된 키워드는 명사, 어근, 형용사, 동사만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한 텍스트 데이터가 영화 리뷰이기 때문에 영화라는 단어가 가장 중요한 키워드로 추출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좋다, 아름답다와 같은 감상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도 중요한 키워드로 추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랑, 노래, 뮤지컬이라는 명사 단어도 중요한 키워드로 추출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 라라랜드가 어떤 영화인지 전혀 모르더라도 로맨스나 뮤지컬 장르일 거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만약 키워드 추출에 모든 단어를 이용할 경우 조사나 어미와 같이 특정 주제나 내용을 직접적으로 반영하지 않는 단어가 핵심 단어로 선택될 수 있습니다. 아래의 결과는 토큰화 함수로 위에서 정의한 커머런 토큰화이즈 함수가 아닌 간단한 문자열 분할 함수를 사용했을 때의 키워드 추출 결과입니다.
앞서 진행한 키워드 추출과는 다르게 의미 없는 단어들이 상당히 많이 섞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확하지 않은 결과가 나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커머란 토커나이즈 함수를 정의할 때와 마찬가지로 형태소 분석, 불용어 제거 등을 통해 토커나 함수를 정교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핵심 문장 추출 실습을 진행하겠습니다. 코드를 보면 알수 있듯이 핵심 문장 추출은 키워드 추출과 유사하게 진행됩니다. 키워드 추출 때와 마찬가지로 토크나이저 함수로 위에서 정의한 커머런 토크나이저 함수를 사용하고 또한 똑같이 서머라이즈 메서드를 사용합니다. 핵심 문장 추출이 키워드 추출과 유사한 과정으로 진행되는 이유는 문장의 중요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키워드가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문장 간의 유사도는 두 문장이 공유하는 단어의 개수를 기반으로 계산되는데, 공유하는 단어가 키워드에 해당할수록 다른 문장들과의 연결성이 높아지고, 이는 중요도의 증가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키워드 추출은 핵심 문장 추출의 중요한 전 단계로 작용한다고 할수 있고, 이 때문에 두 과정이 유사하게 진행됩니다. 실제로 가장 핵심 문장으로 추출된 문장을 살펴보면, 주요 키워드를 다른 문장들보다 많이 포함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핵심 문장 추출을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이번에는 텍스트 데이터를 이와 같은 뉴스 기사로 바꾼 후 다양한 방법으로 핵심 문장 추출을 해보고 결과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토크나 함수로 위에서 정의한 커머런 토크나이즈 함수가 아닌 간단한 문자열 분할 함수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핵심 문장 추출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결과를 보면 키워드 추출 때와는 다르게 주관적인 느낌이지만 상당히 정확한 결과가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서버드 토크나이저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핵심 문장 추출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어차피 많이 등장한 단어라면 해당 단어를 구성하는 서버드 역시 자주 등장하였을 것이기에 이를 이용하여 문장 유사도를 계산하여도 커머란을 사용했을 때와 결과가 유사할 것이라는 이론을 가정하고 핵심 문장 추출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사용할 서버드 토커나이저는 띄어쓰기 기준으로 나뉘어진 어절에서 3음절의 서버드를 잘라내는 토커나이저입니다. 결과를 보면 이번에도 주관적인 느낌이지만 상당히 정확한 결과가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커머란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핵심 문장 추출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결과를 보면 예상할 수 있듯이 정확한 결과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토크나 함수로 간단한 문자열 분할 함수를 사용했을 때와 비슷한 결과가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세 방식 모두 비슷한 결과가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가 나오게 된 이유는 뉴스 기사의 특성 때문입니다. 뉴스 기사는 문서 집합에 불필요한 문장이 거의 없습니다. 이 말은 거의 모든 문장들이 문서 집합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의미 있는 단어들을 여러 개 지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문장의 키워드가 얼마나 포함되어 있냐 보다는 문장의 길이가 유사도에 더큰 영향을 끼치게 되어 앞에서 진행한 세 방식의 핵심 문장 추출 모두가 비슷한 결과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만약 뉴스 기사의 영화 리뷰와 같이 문서 집합의 핵심 문장으로서 품질이 떨어지는 문장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면 토크나 함수로 커머런을 사용했을 때와 간단한 문자열 분할 함수를 사용했을 때 유의미한 결과 차이가 있었을 것입니다. 마지막 실습으로 문장의 위치에 따라 중요도를 다르게 설정한 후 핵심 문장 추출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뉴스 기사는 대부분 첫 문장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앞에서 진행한 핵심 문장 추출에서도 첫 문장이 가장 중요한 핵심 문장으로 선택되었습니다. 만약에 마지막 문장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면 이러한 정보를 편향해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실습에서는 마지막 문장이 다른 문장보다 10배 중요하다고 가정하고 핵심 문장 추출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앞에서 진행한 세 방식과는 많이 다른 결과를 확인할 수 있고, 페이지 랭크 알고리즘을 통해 계산된 각 문장의 점수인 R 값도 많이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문장이 다른 문장보다 10배 중요하다고 가정하였기 때문에 결과의 마지막 문장과 이에 영향을 받은 마지막 바로 전 문장이 포함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코어 NLPY를 활용하여 텍스트 랭크 기반 키워드 추출 및 핵심 문장 추출을 하는 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텍스트 랭크 기반 키워드 추출 및 핵심 문장 추출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소개해드리며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텍스트 랭크 기반 키워드 추출은 검색 엔진 최적화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의 컨텐츠는 특정 키워드에 대해 높은 순위를 얻기 위해 최적화되어야 합니다. 텍스트 랭크를 통해 키워드를 추출하면 해당 키워드를 중점적으로 활용하여 컨텐츠를 작성하거나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텍스트 분류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키워드는 텍스트의 주제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텍스트 랭크를 통해 추출된 키워드는 텍스트를 특정 카테고리나 주제로 분류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감성 분석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에서 중요한 키워드를 추출하면 해당 키워드가 긍정적인 감정을 나타내는지, 부정적인 감정을 나타내는지 판단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정보 검색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 랭크를 통해 키워드를 추출하면 사용자의 질문과 가장 관련이 높은 문서를 찾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이는 문서의 질과 상관없이 가장 관련성이 높은 정보를 빠르게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음으로 텍스트 랭크 기반 핵심 문장 추출은 먼저 문서 요약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 랭크를 활용하여 긴 문서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을 추출하면 전체 내용을 읽지 않아도 핵심 내용을 빠르게 파악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뉴스 클리핑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많은 양의 뉴스 기사에서 핵심 문장을 추출하면 각 기사의 주요 내용을 빠르게 이해하고 분석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이는 시간을 절약하고 정보를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음으로 커스텀 피드 생성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관심사에 따라 관련된 핵심 문장을 추출하면 개인화된 뉴스나 정보 피드를 생성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이는 사용자에게 가장 관련성이 높고 흥미로운 정보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학문적 연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연구 논문에서 핵심 문장을 추출하면 각 논문의 주요 내용을 빠르게 파악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이는 논문을 효과적으로 검토하고 분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